3년째 됐어요. 2014년부터 동창하기 좋을 것 같은데 따뜻한 마음 담아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고요. 숙제 덩어리 가방에 내고 학교 가는 그냥 다 같이 하니까 뭔가 든든. 올해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희들의 연탄을 받으시고 따뜻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우리 크리스마스 특별하게 봉사를 하는 건 어떠냐고 해가지고 되게 괜찮겠다 하고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도 허리는 아프고 고생도 되긴 했지만 원래 각오하고 왔던 거여가지고 그거보단 뿌듯한 게 더 크고요. 남자친구가 괜찮다고 하면은 아마 또 다른 크리스마스 이브날 봉사활동 또 나오고 싶어요. 잠깐 쉬고 있는데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추운데 어떡하냐고 저희를 먼저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마음속에 좀 따뜻한 온기가 연탄을 빌어서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 24일 날 성탄절 이브라서 좀 뜻깊게 보내고 싶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일단은 좀 마음이 뭉클하고요. 아이들이랑 또 같이 하게 되니까 좀 힘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아니 좀 무거운 거를 들고 언덕을 올라가니까 몸으로는 좀 힘든데 마음은 좀 약간 뿌듯한 것 같아서 아이들도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하루 앞두고 성북구 정릉동에 모여서 150분 정도 모여가지고 자식 가정에 200장씩 해서 오늘 8,000장의 연탄을 나눴는데 오늘 드린 연탄은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30일 방안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또 열심히 또 활동도 하실 수 있어서 살아가시는 생존의 에너지입니다.